무안군 하수관거 공사가 부실과 비리투성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저질토로 땅을 메어 도로가 침하되고 현장 물품도 빼돌렸다는 내부 폭로 단독 보도합니다. 농림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김제 씨가 선정됐습니다. 김제 지역에 3년간 1,600억 원이 투입되고 첨단 농업의 허브로 도약할 것이란 기대입니다. 폭염 속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뚝 떨어진 손님과 매상에 힘겹게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수관거 부실공사로 몇 년째 시끄러운 군산에 이어 이번엔 부안에서도 하수관거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공이 제멋대로인 데다 공사비까지 빼돌렸다는 제보가 나와 부안군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부안군 상서와 하서 지역에서는 최근 2년간 하수관거 공사가 이뤄져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2.8km 구간에 공사비만 8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구간 도로가 가라앉고 있다는 민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민원이 발생한 도로에 나와봤습니다. 포장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곳곳이 울퉁불퉁 파여 있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량들은 반대 차선을 달리기 일쑤입니다. 공사에 실제 참여했던 관계자는 도로 침하가 공사 과정에서 나온 갯벌로 땅을 메웠기 때문이라고 폭로합니다. 이 양지로 토사 나온 게 아니라 뻘이 나와서 냅다 야작해놨다가 나중에 갈로 시공하고 나서 대명할 때 다시 그 뻘을 재사용하게 돼가지고 여기에 도로가 다 침하된 거예요. 이 관계자는 또 업체가 공사비를 가로채기 위해 기초작업 과정에 심는 쇠말뚝의 규격까지 속였다고 주장합니다. 팔도 그 깊이대로 다 파야 되는데 그 길이대로 박은 것도 없고 띠장도 설치도 안 하고 공사대금 남겨먹게 착고 가기 위해서. 부안군과 감리업체 모두 이런 상황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고 부안군은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완전히 팍 꺼져가지고 막 다 깨져버려야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울퉁불퉁해져서 자연치마가 이걸 가지고 불법 시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거액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부안군 감사는 물론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4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무더위에 울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찜통더위에 손님이 끊긴 전통시장 상인들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유룡 기자가 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천막으로 햇빛은 겨우 가렸지만 반나절도 되지 않아 사과 껍질이 물러 터집니다. 찜솥에 넣어놓은 듯 수박도 뜨끈뜨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사람도 죽을 맛, 얼음 주머니를 품에 안고 겨우겨우 한낮에 열기를 버텨냅니다. 풍기가 아니라 온풍기요, 대낮에는. 예. 여름 비라도 있으면 조금 시원하죠. 폭염이 기승을 부리기를 벌써 한 달째 손님이 뚝 끊긴 시장통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얼마 팔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한 명밖에 안 왔던 게 오늘 전원집밖에 안 빠졌던 게 평생 이렇게 더운 꼴은 처음 일인 것 같아요. 비가림, 해가림막을 설치한 아케이드형 시장은 조금 사정이 났습니다. 근처 아파트에서 손님들이 간간이 찾아와 생계는 유지하는 정도. 물건이 상하지 않도록 수시로 바닥에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저번 날은 상추 한 박스에 3만 원 돈인데 세 박스 팔아갖고 한 5만 원 돈 비가서. 근데 날이 뜨거운 게 뭐 어쩔 수가 있어야죠. 전라북도는 오늘 임실 강진이 39.1도를 기록하고 무주 38.4도, 전주 37.2도, 군산 37.1도 등 도내 전역이 35도를 웃돌았습니다. 군산과 정읍, 고창, 임실은 관측일의 최고 기온을 경신할 정도로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이달 중순까지도 비 소식은 없어 폭염이 계속될 전망. 더위와의 지루한 전쟁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는 기록적인 폭염에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건강을 위해 활동 기간과 근로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노인 일자리는 잠시 중단하거나 시간을 단축하고 오전 11시 이전에 끝내는데 활동비는 종전과 같이 지급해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340세대 주민들이 4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 측은 열대야에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변압기에 과부하가 걸려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제 씨가 전국의 8개 시군이 경합을 벌인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국가 첨단 농업의 거점임을 명확히 하면서 아시아 농생명허브로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김제 씨가 경북 상주시와 함께 농림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첨단 농업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정보통신 기반의 생산과 교육, 연구 기능을 모두 갖춘 일종의 산업단지입니다. 특히 김제는 실현 가능성을 비롯해 지역 자원, 농업인과 연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제 백구 영상리와 월봉리 일원에는 내년부터 3년간 1,600억 원이 투입돼 기반시설을 구축하게 됩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청년 창업 보육시설을 전북대는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팜 인근에 청년 보육 수료자가 입주할 임대형 스마트팜도 들어섭니다. 실증단지는 25개 업체가 참여해 수출이 가능한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게 돼 이른 시일 안에 성과도 기대됩니다. 전라북도는 혁신밸리를 기반으로 종자 개발부터 기능성 식품의 제품화까지 연계하는 모델을 만들어내며 농생명 산업의 수도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생명 산업 수도를 위한 첫 번째 단추가 이번 스마트팜 혁신 밸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 농업 관련 기관이 모이고 식품 클러스터도 서서히 내실을 갖춰가면서 농도 전북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이 드디어 내일 시작합니다. 올해로 세 번째로 전북을 대표하는 여름 음악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떤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이경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3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전주 종합경기장에 대형 무대가 설치됐습니다. 무대 앞쪽에선 워터캐논과 스프링클러가 공연 중 관객들에게 시원한 물 세례를 선사합니다. 폭염 속에 진행될 공연에 대비해 미니 풀장과 샤워실, 에어컨이 딸린 여성 파우더룸 등도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발대한 13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도 관객맞이에 나섭니다. 지방에 살다 보니까 뭐 공연들을 많이 접하고 대중음악들을 많이 접할 경험이 많이 없었는데 이런 축제를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도 볼 수 있고.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점프. 도내에선 최초로 시작된 대규모 음악 축제로 수도권에 편중된 대중공연 문화를 지역으로 확산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객 중 67%는 타지역 사람으로 3일간의 축제 기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첫날 아이콘, 녹보, 헤이즈 등 K-POP 인기 가수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이승환, 국카스텐, 장기화와 얼굴들 등 국내외 50여 팀이 사흘간 무대를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주목할 점은 저희가 지역에서 열리는 대중음악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전주에서 활동하는 지역 뮤지션들도 올해 처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공연과 함께 점프 야시장 등 다양한 먹을거리와 캐리커처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도 마련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새만금 오토 캠핑장에서 유목민 체험 야영 축제가 열립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는 17일부터 3일 동안 오토 캠핑장 일원에서 제2회 노마드 페스티벌을 열고 록과 파페라, 뮤지컬, EDM 등 10개 팀의 공연이 펼쳐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 호응에 힘입어 야영 부지를 400개로 확대했으며 4인용 텐트를 현장에서 임대하거나 당일 방문도 가능합니다. 지난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주택 13채가 부서지고 농경지 4천 헥타르와 지방도 등 공공시설 8건이 피해를 입었다며 전라북도가 복구비 3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도내에는 군산 선유도에 692mm의 비가 내리는 등 평균 294mm의 강우량을 기록했었습니다. 익산 장전마을의 비료공장 오염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장 지붕을 덮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민 대책위는 암발생 근원지로 지목받는 비료공장 지붕에 틈이 생겨 비가 오면 오염원이 토양과 하천으로 흘러들 수 있다며 익산시에 덮개 공사를 요청했고
시는 공장 소유주와 협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토정보공사가 전주시와 함께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싱가포르의 버추얼 프로젝트를 본따 가상 공간의 쌍둥이 도시를 만든 뒤 인터넷으로 수집되는 정보를 활용하는 4차 산업 신기술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전북은행이 오늘부터 사흘간 본점 대강당에서 어린이 초청 무료 공연 슈퍼맨처럼을 선보입니다. 6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관람 가능합니다. 군산 선유도가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8월에 가볼 만한 곳에 선정돼 다양한 관광지와 볼거리, 즐길거리 등이 주요 언론 매체에 홍보됩니다. 지난달 말에는 선유 8경 국제관광서포터즈 포럼도 열렸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프로축구 경기가 1시간 늦게 열립니다. 전북현대는 오는 일요일 저녁 8시부터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리그 2위인 경남FC와 올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벌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춘파와 출수기 같은 어려운 농업 용어가 알아듣기 쉽게 바뀝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를 신설해 농업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어려운 용어들을 일반 국민도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서울 서대문구 어린이들의 식탁에 오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오늘 전주시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이달 중순부터 서대문구 70개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3곳에 2,400여 명분의 식재료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 공무원 노조는 하반기 정기 인사가 공직 내부의 신뢰와 소통을 무너뜨렸다고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노조는 신설된 공약 이행 TF단 직원 4명 가운데 3명이 강임준 시장 캠프 인사로 채워졌고 단장 역시 내정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서실장 직급을 당초 약속한 7급이 아닌 6급으로 발령해 권력화를 차단하겠다던 시장의 말이 신뢰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